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한국의 매트리스 회사가 미국 아마존닷컴을 점령하고 숙면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소비자와 연결해보겠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매트리스입니다. 하루 종일 매트리스에서만 생활하고 싶어요. 너무 편하네요. 진우스 전 세계 소비자가 인정한 66만 건의 고객 리뷰.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미국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매트리스에 놀라운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세요. 리빙 원더, 제누스 너, 아직도 근무 중에 주식 투자하니? 장중에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어떻게 하는데? 난 젠포트로 내 자산을 자동으로 관리받고 있지. 젠포트? 젠포트에선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은 투자 알고리즘으로 음. 내 계좌를 알아서 관리해 준다고. 우와, 그럼 나도 시스템 매매를 할수 있는 거야? 그래, 젠포트와 함께라면 너도 시스템 투자 할수 있어. 개인 투자자를 위한 로버드 바이저 플랫폼, 젠포트. 3월 4일 글로벌 라이브 오늘 정프로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4일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에서는요. 먼저 어, 전 세계 또 마켓 브리핑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죠. 글로벌 마켓 브리핑 우리 미래세대우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어,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어, 뭐 보시다시피 아시아장 특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 이렇게 안 좋은데 중국 시장 뭐 믿기 어렵다 안 가실 겁니까 아니면 믿기 어려운 거뭐 아니면 좀 장이 어려워진 거 이런 걸다 극복하고서도 역시 투자에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저는 후자 쪽이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버려두는 만큼 그 만큼의 지갑 지갑은 얇아지는 것일 테니까요.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중국 이야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중산업 경제 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아,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뭐 AI 같은 분이시죠. 그냥 툭 치면 자동판매기처럼 툭툭툭 나오시는 우리 조영찬 소장님 있다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는 미국 시장 개장 상황도 살펴봐야죠. 네. 그러면 아, 오늘 글로벌 라이브 잠시 전하는 말씀만 잠깐 듣고 가세요. 바로 시작할 텐데 오늘 아마 살짝 보니까 미스트로시 결승전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거 보일 시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볼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얼마나 빠졌습니까? 네, 오늘은 저희 글로벌 라이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오겠습니다. 싱싱한 회가 땡기십니까?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고래 마켓. 킹크랩도 드시고 싶으세요? 연안부두, 고래 마켓. 신선한 초밥도 끌리신다고요? 연안부두, 고래 마켓. 주식 투자하느라 머리 아프시죠? 인천 연안부두, 고래 마켓 가셔서 신선한 수산물 한번 맛보시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거 어떨까요? 새 신발 신고 와도 더러워질 걱정 없는 깔끔한 수산시장 주차 걱정 전혀 없는 초대형 수산시장 인천 연안부두 고래 마켓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연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고래 마켓에서 신선한 수삼을 드시면서 여러분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가족들간의 사랑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마켓 브리핑 3월 4일 목요일 순서 미래스 대우의 대치 WM 최홍석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홍석 매니저님 첫 방송은 아마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까? 네. 너무 다행입니다. 자 오늘 아,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뭐 지수가 지금 2, 2, 3%씩 지금 빠진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변동성이 대체로 아래쪽으로 더큰것 같아 보면 항상. 네. 일단 뭐 중국 지수부터 그러면 한번 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상해 종합 지수 먼저 체크하면서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상해 종합 지수도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고 전일 나스닥 시장 조정 폭이 크다 보니까 오늘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인 그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네. 상해 종합 지수가 오늘 2% 이상 하락해서 3,503 포인트 끝났고요. 네. 연초에 시작한 지수가 대략 3,475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연초. 시, 보다 오히려 약간 더 내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 지지대가 나오느냐 좀 중요한 지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더 우려스러운 건. 보통 중국 내에서도 고퍼주라고 부르는 성장주들, 기존의 주도주들이 여전히 조정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네. 오늘 개별 종목들은 뭐10% 그냥 최대 폭까지 하락하는 패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좀 많이 무서운 그런 모습 나왔고, 어. 성장주 많이 있는 심천 시장 오늘 2.9% 거의 3% 하락해서 2,294 포인트 끝났고요. 그리고 항셍 홍콩 시장도 장중에 거의 3% 가까이 낙폭을 확대시켰다가 그래도 다행히 본토 시장 끝나고. 장막 마무리 한 시간 동안 약간 반등해서 2.15% 정도 하락해서 2 9 2 3 6 포인트 끝났습니다. 네. 어, 일단 오늘 시장 특징은 지수 하락 자체도 조금 컸지만 그 시장 내에서 기관의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온 하루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시장의 수급을 좀 독점하고 있던 기관들이 많이 샀던 종목도 위주로 급한 매도 물량 많이 나오면서. 뭐 규주 모태주 같은 대장주들도 좀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네. 그 외에도 기관이 선호하던 섹터의 일부 성장주들에서 좀 가파른 매물이 나오는 그런 하루라서 음. 오늘 중국 시장 대응하기 사실 쉽지 않았던좀 많이 힘든 하루였습니다. 네, 주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좀 빠졌습니까? 어, 일단 종목들로는. 양 시장의 대장주인 상해종합시장 시총 1위인 기준모태주도는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5% 정도 하락했고, 그리고 심천시장 시총 1위인 오량액도 거의 6.7% 7%, 어. 7 가까운 하락폭 나왔고요. 네네. 뭐 백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했고 기관의 수급을 조금 많이 모으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백주 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기관들 수급 방향성이나 시장의 색깔에 대해서 좀 예측할 수 있는데 음.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기준모태주가 연초에 2천 위안에서 시작했. 데 현재 다시 2000 위안까지 내려온 모습이라서 네. 뭐 거의 한달 만에 2600 위안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또 상승을 다 내려놓고 내려가 있어서 어허. 조금 대장주인 기주모태주 오량에 같은 경우 가격 추이를 좀 눈여겨 보는 게 시장 네. 방향성이나 조정의 정도를 좀 관찰할 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관련된 저 배터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군요. 네, 오늘 사실 중국 시장에서 그린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 성장 섹터였는데 오늘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풍력 관련주까지 네. 보통 우리가 그린 에너지에 관련된 밸류체인 전반의 낙폭이 굉장히 좀 컸었고요. 네. 어, CATL은 6.9%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음. 그리고 태양광의 대장주였던 용기 실리콘과 통이도 오늘 9.2% 10% 급락하는 모습이 조금 나왔었는데 네. 오늘 특히나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악재가 조금 있었던 게 네. 보통 정부 정책상으로 에너지에 대한 투자 방향을 잡을 때 국가에너지국에서 연간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네. 오늘 중국 내에 2021년도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 설치 규모에 대한 발표 가이드라인 이 있었는데 태양광이 60기가와트, 풍력이 30기가와트 정도로 계획을 세웠는데. 네. 이게 어 태양광이 작년에 4 8기가때 정도 설치했으니까 태양광은 한20% 정도 그래도 증가하긴 한데 네. 풍력은 작년에 7 2기가때를 설치했으니까 오히려 올해 올해 30기가트면 풍력에 대한 수요는 역성장에 대해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금풍과기 같은 풍력 관련주들도 조금 조정 받는 모습이었고 올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설치 규모가 예상보다 조금 장내 정도 실망매 오히좀 시장이 급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그린 에너지 쪽을 별로 성장을 안 시키고 심지어 줄이는 분야까지 나옵니까? 왜 그래요? 그럼? 어 우선은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기 목표는 네. 2030년도까지 태양광과 풍력 두 가지 에너지원으로서 1,200기가와트까지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의 에너지 총량이 530기가와트 정도니까. 네. 대략 한 700기가와트 정도를 앞으로 향후 한 8년에 걸쳐 설치할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시장에서 우리 양해도 있고 뭐 14.5개년 계획을첫해고하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못한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아, 절대량으로 하면 사실 굉장히 거대한 규모긴 한데 네. 뭐 작년에 워낙 공격적인 투자가 있었던 것과 올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 네, 항상. 네. 컨센 대비해서로 보다 보니까 기대감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네요. 네. 국가 에너지국에서 a t 발표한 거니까 특별히 여기서 벗어나기는 뭐 대단히 어려운 거죠. 일단.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이드라인 g 나온 부분이니까요. 풍력이 음... 특히나 시장 h a t are y o 규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니 h a t a 이 e you doing? What are you d 어 우선 지수 레벨로 보더라도 연초 수준까지 다시 회귀한 수준이고 지금요? 네, 네. 그리고 성장을 대표하던 종목들 자체도 지금 보면 연초보다 오히려 더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는 지표들은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의 신호를 <laughs>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낙제가 크지만 없다면 지금 정도면 조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것 같고, 음. 만약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계획했던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아직은 더 시장을 관찰해야 되긴 하지만 급격한 조정에 오히려 반등 구간에 나왔을 때는 일부 매수는 좀 검토해도 되는 수준까지 하락은 아.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됐다고 보는 게 일단 시장에 많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발 그래, 그래야 될 텐데. <laughs> 네, 아, 여전히 많이 불안한 시장이 긴한것 같습니다. 네. 하루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 근데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온것 같은데 여기서 뭐 며칠 수일 내로 기대와 달리 추가로 또막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진짜 더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가 아니면 그때는 오히려 손을 좀 잠깐 떼고 어디까지 떨어지는 한번좀 보는 게더 중요합니까? 어 일단 최근에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고 네. 또 시장에 기존에 좋게 봤던 종목들이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네.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가격 조정 가파르게 나왔으니까 추가 매수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음. 아니면 하락 추세가 나,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보기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시장의 다수의 견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펀드멘털 자체는 회복되고 있는 구간에서 매크로적인 지표들, 특히나 금리 위주로 한 노이즈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급격한 상승에 따른 뭐 과열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의 차익 실현 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대세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과열을 해소시키고 추세적인 상승이 다시 이어질 거다 정도의 의견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어, 매수매도 의사결정할 때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는 최근 고점인 2월 16일 대비해서 한8%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미국이요? 네, 미국 네, 나스닥 네. 기준으로. 나스닥이 조정폭이 좀 상대적으로 더 컸는데 8% 정도 조정받았고 네. 어, 국내 코스피와 상해는 한6%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 어, 지수로만 봤을 때는 사실 6% 정도 조정이니까 연간으로 두세 번 이상 관찰할 수 있는 평이한 정도의 조정이었는데 네, 네. 투자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더 컸던 이유는 뭐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 올해 연초가 되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음. 신규로 진입한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바꿔 네. 말하면 고점에 신규 진입한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지점에서 하락에 대해서 좀금 많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부담이 되는 부분은 지수는 6% 빠졌는데 시장을 주도하던 테슬라 같은 대표 성장주들이 오히려 20%, 30% 낙폭을 네.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속 그 하락의 폭 자체도 그랬지만 하락의 속도가 워낙 가팔랐다 보니까 음. 테슬라 같은 대장주가 뭐 장중에 13% 급락했다가 장마감을 다시 올라왔다가 또 조정에 나오면 5% 6% 나오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아 중국 시장도 어렵네요. 중국의 저 뭐라고 합니까 그. 보초병들 또 항상 또전 세계로 늘 눈을 또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네 보초병들이 또 꼭대기에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중국 시장 요 정도로 살펴보면 될까요?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 체크하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오늘 시장이슈로 조금 준비해 본 부분은 많은 고객분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반복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부분은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커진 국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최근에 받고 네네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어~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사실 투자를 하다보면 원하든 원치않든 시장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되고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네. 변동성을 피하는 전략을 설정하기보다는 변동성 자체를 수긍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설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음. 어~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Volatility라고 표현하는데 그접두어가 되는 Volatility라는 단어가 네?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하나는 불안한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한 의미가 더 재미있는 게 휘발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서 변동성이라는 그딱 상황을 만나게 돼 대응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네네.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우리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불안하다 보니까 좀 다급한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런데 실제로 불안한 심리에 쫓겨서 다급한 매매를 해버리면 실제로 계좌의 자본이 휘발돼서 증발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변동성을 맞춰서 심리에 맞춰서 매매했을 땐 대부분은 사실 실패하는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만났을 때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음.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조금 필요한 그런 부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음. 변동성의 영어 단어 의미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변동성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그래도 좀더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뭐 나름의 방법들이 좀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이게 정답은 없는 영역이지만 네. 저 역시도 시장에 십년 이상 경험을 쌓이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한세 가지 정도의 대응 전략이 기본적으로 오, 있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뭐 아주 간략한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네. 일단 한 가지 정도의 팁은. 우리가 안전 마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활용을 하는 건데 안전 마진 네. 어, 안전 마진이라는 단어가 가치 투자에서는 익히 쓰는 용어인데 투자자분들께 어떤 부분에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안전 마진의 원리는 간단하게 어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살때만원 네.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살때 충분히 할인된 가격에 사라는 거고 음. 그러면 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 여유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있다가 한 오천 원 정도의 가격 많이 할인된 가격에 사라는 건데 네. 사실 그 자체 의미보다는 그 안에 담긴 교훈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가치라는 게 우리가 만 원이라고 평가했지만 그 가치가 만 원보다 더 낮거나 아니면 더 높게 우리의 예측 자체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상한 판단을 네. 했을 때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도 우리가 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정확히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5천 원에 산 상태에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어, 가, 그 가치 투자자 말하는 안전 마진 이량을 결국 우리의 판단이 틀리거나 음. 우리의 판단이 맞았을 때도 시장 상황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매수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예상을 하고 접근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투자가 실제로 실전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어, 어떤 투자 대상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검토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아, 내가 이 투자 대상을 매수하고 나서 음. 내 계획과 다르게 20%나 30% 정도의 추가 하락은 발생할 수 있, 있겠다는 걸 가정하고 네. 대응을 하는 거고. 음. 뭐 그걸 대응하자면 처음부터 추가하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남겨놓고 매수한다거나 음. 아니면 내가 매수한 계획보다 조금 적은 물량을 매수한다거나 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분을 남겨놓는 겁니다. 음. 네 그렇게 하면 사실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가격 하락을 오히려 매수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심리적인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친구를 한만원 정도에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전마지를 좀 깔고 가는 거고 그리고 개를 살 때도 아뭐 내가 살수 있는 돈이 백만 원이라 백 주를 다 사는 게 아니고 한 육십 0만원 정도 산 다음에 나중에 이 삼십 퍼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 나머지 한삼 사십만 원 정도는 그때 이제 좀 들어가면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나서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였을 경우 불안 심리가 찾아오게 되는데 네. 처음부터 아 우리의 상향성 정도 틀릴 수 있겠구나라는 음. 그 여유를 약간 두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분을 두는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네. 올라가면 좀 아깝겠지만 뭐 그거는 뭐 그래도 산 돈이 있으니까 기분은 뭐좀더 좋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매수를 목표로 한 포지션을 취하기 전에 가격이 올라가면 음. 뭐 여분의 자본은 다른 곳에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음. 네. 그렇게 해서 여분의 전략에서 남겨 놓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렇게 하는 게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요? 네. 어, 나머지 두 개의 전략은 조금 더 간단한 전략인데 네. 어, 실제로 우리가 투자 환경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사실 가치나 가격, 타이밍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결정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최근 성장주 랠리가 나오는 뭐 추세가 굉장히 강한 국면이나 음.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어떤 특별한 가격이나 가치 그 범위를 매기기가 좀 어려운 투자 전략을 실행할 때는 실제로 변동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네. 매수의 타이밍을 분할해서 정액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가격별로 매수하는 금액을 지정해놓고 가격 네. 변화에 맞춰서 가격 부담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네. 매수의 타이밍 자체를 충분히 나눠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네. 내가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 변동성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음. 어, 어떤 투자 대상이 매력적인데 변동성이 큰게 문제가 된다면 네.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부분은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음. 뭐 분할 매수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투자구조들이 가장 우월한 전략 중에 하나로 보는 부분이 정액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가장 우월한 전략으로 많이들 지지하는 그런 전략을볼수 있습니다. 음, 음. 정액으로 분할 매수를 해라. 예를 들어 100만 원씩 10번 사라는 거예요? 아니면 100주씩 10번을 사라는 거예요? 100만 원씩 10번 사는 게 일반적으로 더 우월한 전략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세 번째 전략은요 네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하지만 <laughs> 지킬 수 있으면 변동성 극복할 네.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봐주시면 될것같고요어 네. 마지막 전략은 그냥 뭐 이건 너무 심플한 테이블이긴 한데 오히려 변동성이 너무 커질 때는 시장으로부터 거리를 덜하는 팁들도 많이들 그룹들이 많이 하는 팁이고 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너무 커졌을 땐 성급하게 포지션을 바꾸거나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네. 변동성이 커지기 이전에 우리가 판단했던 판단을 믿고 음. 변동성이 커진 구매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대응을 하는 거죠. 조금 더뭐 약간 현명하게 표현하면 시장과 거리를 약간 두는 거고 랑데르 음. 코스트라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량주를 사고 나서 수면제를 먹고 몇 년간 푹 수면을 취해 뭐 혹은 몇 년간 시장을 떠나 있어라 그런 네. 팀에 가까운데 네. 이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을 때저 네. 역시도 현장에서 많은 거액 고객분들 혹은 투자에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나 뵙지만 네. 그런 투자에 크게 성공한 분들이 대표적인 행동은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는 특별히 뭐 관심을 일부러 더 가지지 않으시고요. 음. 더 시장에 대해서 좀 멀리 두시려는 게 실제로 투자에 크게 성공한 분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패턴입니다. 네. 의사 결정 자체를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거죠. 매수도 더 천천히 하고 매도도 더 천천히 하고. 근데 네. 어, 물론 뭐 구루들이 그렇다니까 맞는 거겠습니다만. 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하루 막 오르고 하루 막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 맞습니다. 이럴 때잘 보면 주변에 주변에 또 보면 떨어진 날 사서 올라가는 날 팔아요. 그럼 막 하루새 막5% 3%씩만 먹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한 최근에 한 두어 달두달뭐 이렇게 됐으니까 한두달 동안만 이렇게 변동성 구간에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 전략만 잘해도 이1년 수익을 한 번에 한두 달에 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그렇게 오히려 변동성이 클 때. 그러니까 변동성이 막 어떤 방향을 갖고 막 올라가고 막이럴때 올라가는데 잠깐 떨어졌다 또쭉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가만히 이제 사놓고 기다리는 게 오케이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지수 일정한 지수대에서 계속 막50% 50포인트 올라갔다 뭐 100포인트 떨어지고 또 100포인트 올라갔다 뭐 70포인트 떨어지고 이런 순간이 계속되면 네. 오히려 이럴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단타 욕심을 내는 거는 욕심이겠죠? 네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면 네. 사실 단기적인 가격 하락과 상승이 반그 계속 변화하게 되면 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됩니다 네. 실제로 그걸 행동 욕구라고 표현하고 많은 이제 투자의 그 그룹들은 그 행동 욕구를 자제하라는 조언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실제로 실전에서 이제 투자 트레이딩을 해 보면 그렇게 안 되죠. 그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네. 성공적일 때 굉장히 폭발적인데 네. 문제는 실패했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laughs> 이제 폭발적인 수익 자체는 네. 뭐. 운적 영향이 많이 크겠지만 폭발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복구할 전략이 없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투자의 의사 결정에서는 실패하는 의사 결정이 한 번만 있으면 음. 사실 제로가 될수 있는 거다 보니까 문제는 늘 수익을 안정적으로 누적해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손실에도 공격적으로 노출되고 음. 수익에도 공격적으로 노출한 전략보다 훨씬 더 우월한 걸 항상 실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냥, 그냥 한번 답답해서 여쭤봤어요. 네. 네. 자 이런 전략으로 사실 뭐 아주 새롭고 아주 뭐 신기한 전략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늘 듣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의 태도를 좀 점검해보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럽 미국도 상황 을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네 유럽 시장 다행히 아까 전 아시아 시장 끝나고 나서 유럽 네. 시장 낙폭 조금 커지는 모습이라 우려를 약간 모았는데 현재는 그 낙폭을 많이 줄여서 유로스탁스 기준 한0.2%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대략 한0.1% 0.2% 정도 소폭 하락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아시아 시장 끝나고 영향을 조금 부정적으로 받았다가 미국 시장 개장 전에 낙폭을 약간 줄인 모습 나와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 나오는 것 같고요 최근에 유럽 시장은 개별 이슈보다는 조금 아시아 시장과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음. 그런 네 간접적 영향을 받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도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미국 시장도 아까 전선물 기준으로. 낙폭이0.5% 정도까지 확대됐었는데 현재는 그래도 다우존스 기준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네. 나스닥도 다행히 0.01%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음. 어, 오늘도 그 미국 시장에서 파월 그 연준 회장의 코멘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게 네. 지금 일단 3월 FOMC가 3월 16일, 17일이다 보니까 그 전에 파월 회장이 외부 행사를 공식적으로 하는 건 오늘 저녁에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할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시장에 관련된 낙관적인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음.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계속해서 중앙은행의 어떤 액션이 없으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자꾸 위로 상방을 잡고 공한다그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파월 음. 의장이 오늘 저녁에 컴퍼런스 참석해서 뭔가 시장을 좀 달릴 만한 마음 편한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뭐 그러는 커멘트가 있으면 굉장히 또 시장의 입장에 약간 또 단기적인 환호 나오게 될것 같고 음. 만약 오늘 그런 커멘트가 특별히 없이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다음 이벤트는 3월 16일, 17일 으, <laughs> FOMC에 참석해서 네. 그때 커멘트를 기다리게 될것 같습니다. 아, 3월 16일과 17일 FOMC를 좀 주목해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가시기 전에 네. 어, 하나만 제가 좀 아주 소소한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그럼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 예를 들어 열종목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선바디가 <laughs> 열종목이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1번이 제일 종목 비중이 높아요. 10번이 제일 작고. 1번부터 10번으로 갈수록 그 마이너스 비율이 더 적어집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제일 마이너스가 크단 얘기죠. 네. 그런 경우는 그 희한하게, 그 매우 묘하게 가장 비중이 큰게 가장 마이너스 폭이 큽니다. 그거는 그 10번까지가 거의 순서가 안 바뀌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잘못한 거죠. 음, 뭐. 결과론적으로 그런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참으시는 거 아니죠 지금?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진지한 태도로 조언을 드리자면 <laughs> 네.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된 이유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네.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대, 어떤 대형 전략의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황이고 네? 오히려 차익이 나는 구간에서 너무 짧게 차익 실현하는 패턴에서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올 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길게 가져가게 되고 차익은 음. 짧게 끊게 되면 내 계좌에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데 차액의 경우에 계속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건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는 종목의 비중을 늘려가서 뭐 아. 부탁이라고도 표현하는 상승 종목의 비중을 넓혀가서 내 계좌에 수익이 나는 포지션의 비중이 높아지고. 총량이 많아지는 구조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아... 그분은 어떻게 보면 손실에 대한 대응이 첫 번째로 안 되고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익이 나는 종목들의 매도가 너무 성급하게 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가장 맞아요. 중요한 건 차익 구간을 최대한 길게 향유해야 되고 네네네. 손실의 구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펀더멘털 이슈 없이 손실이 나오는 거라고 하면 뭐 당연히 홀딩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대응 필요할 수 있겠죠. 네, 비중을 네, 조금 줄여서 대응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 비중 일부를 줄여서 내 상대로 되고 있는 성공적인 포지션에 약간 비중을 늘린다거나 음. 그런 매매 습관이나 포지션을 구축하는 습관의 개선은 좀 필요한 결과물이 아닐까.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본인 이야기 아니시죠? 아, 그럼 불리가 있습니까? 당입니다. 네, 예, 불리가 없죠.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함께 아. 해주신 아.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저희 방송 중에 약간의 저 아,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복구해서 여러분께 아,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빨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데 아, 좋겠는데. 제가 연락을 못 드렸나요? <laughs> 예. 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사실 요즘 뭐 중국시장이 워낙 핫했었지 않습니까? 핫하게 가다가 최근에 어 조금막 부진한 모습들이 계속 나와서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여쭤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뭐 중국하면 지금 제일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양회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질문도 우리 소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그 양회. 양회는 뭐 대략적으로 이제 워낙 한두 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설명을 주셔서 뭐 전인데, 그 다음에 그, 정협이라고 그러죠. 예, 그두 개가 이제 양회인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두 개가 도대체 무슨 성격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인제라는 것은 이번 토요일 날 개막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회와 같습니다. 네. 어, 예산안도 심의하고 의결하고요, 음. 어, 법률과 관련된 것도 제정을 하게 되기 음.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 중국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네. 어, 반면에 정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자문 기구 형태고, 아, 네. 어, 그좀 선정 기관 성격이 어. 쿵. <laughs> 크고 또 실질적인 어떤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 주체는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번 그 전인대 정혁과관련한 양해가 벌어지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한 60만 명의 인력들이 베이징을 3, 4선으로 그냥 꽁꽁 둘러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내 중심가뿐만 아니라 네. 전인대가 열리는 인민대회당 같은 경우에는 음. 개미한 마리도 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아... 상당히 그 심해지고 있고요. 네네. 특히 내년에는 시진핑 상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이번 전인데 오는 5천 명 대표들 네. 그리고 당 관계자들 정부기관들이 오로지 충성 서양만 지금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음, 충성 서양. 와 그리고 굉장히 경계가 아주 삼엄해지고 심지어 뭐, 뭐 몇십만 명이 온다고요? 6 60... 0만 명이 지금 베이징을 봉쇄하는데 동원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안전을 위해서예 요 아니면 뭐 특별히 뭘보이아 보여주려고... 시진핑과 관련해서 네. 아무래도 반대 세력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보기보다도 인기 전, 인기 동안에 무려 2 0 번의 암살 기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하게 이번을 바라보는데 아, 특히 그. 그 동안에 아 치주석이 부패 척교를 하는 가운데 200만 명 가까이 당일에든지 그리고 국유업체 간부들 그리고 그 정부 관계자들이 숙청이 되거나 음. 어,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깜빵에 갔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그 신변 안전에 상당히 저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비 인력에 뭐 세겹 네겹으로 지금 싸고 있다 이런 말씀 을좀 해주셨고, 그러면 이번 전인데. 이게 이제 토요일 날 개막합니까? 아니요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부터 시작 네, 정협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임기는 아저 보통 그 기간은 1 0일 정도인데 네. 이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7일 정도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음. 뭐 전인데도 아, 토요일 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날이면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번 전인데나 정협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경제 관련된 주요하게 다뤄질 이슈가 어떤 거라고 좀 보면 될까요? 딱세 가지인데요. 네. 그 리크창 총리가 어,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업무보고하는 가운데 GDP 성장률 목표가 발표되느냐 안 발표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음. 이번에는 아마 코로나 문제라든지 네. 아,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GDP 성장률은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아, 또한 가지는 앞으로 어, 중국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14차 5개년 경제 계획과 관련된 안이 여기서 발표가 되고요. 네. 또한 가지는 1인당 GDP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2030 35년까지 초장기 그 계획안이 발표가 됩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전인대와 관련해서는 정치나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가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요 네. 첫째는 2035년까지 음. 미국을 제치고 G1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겁니다. 2035년요? 이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지즈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임기가 이제 내년부터 상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2035년도면은. 십 년이 넘고 십오 년 정도가 되니까 네. 임기 오 년까지 자신이 집권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몇년 동안요? 이 그러니까 그 이십오 년간을 집권할 그 계획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요? 20... 예, 앞으로. 그러니까 보통 그 임기는 두 번의 그치기로 되어 있는데 네네네.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네. 이제 상기, 사기, 오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모든 정책의 그 초점이 2035년도에 맞춰지느냐, 아니면 2030년도에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 규모가 되느냐, 아니면 어느 쪽의 포커스가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임기가 어... 결정이 될 것으로 어... 보여지고요. 네. 오늘 중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도 네. 여기에 있는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게 어, 디지털화, 그. 그러니까 그린화였는데 어, 중국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신차 판매 절반을 신에너지 자동차로 하겠다고 전기차 용해. 같은 거 예. 아니, 전기차가 아니라 네? 신에너지 자동차인데 뭐요? 여기에는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자동차가 아, 포함이 되는데요. 어,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신차 판매가 2,531만 대로다가 어, 3년 연속 감소를 했는데요. 네? 반면에 신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37만 대로 한10%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자동차 전체 신차 판매가 165만 대니까 이 정도 네네. 수준이 되는데 네네. 이제는 상해나 베이징 같이 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아, 우대 정책을 통해서 한40% 올해는 신에너지 자동차가 판매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못 올라가는 거 아니? 뭐 주행 거리도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배터리도 개발시키고 네네. 또한 충전 시간도 단축시키고 충전소도 확대시켜 주는데 차량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박리 다메로에서 돈을 먹고 당이나 이런 그 국가에서는 충전소 그리고 전력과 관련해서 싸게 공급을 해가지고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음. 놀랐던 것으로 보이지고요. 네. 또한 인구 1천만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택시나 그리고 버스와 같이 공공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음. 앞으로 100% 전기 자동차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CATL과 같이 세계 최대의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좀어 상당히 순항을 할 것으로 봤는데, 음. 이제 문제는 원료라든지 첨단 소재와 관련해서도 세계 최고를 지향하지만,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실리콘밸리식의 성장 모델을 안 쓰겠다는 거죠. 소위 음. 말해서, 역량처럼 크게 높이 뛸수 있는 네. 그 기업,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들처럼 승자 독식을 하면은 주가도 좋아지고, 음. 투자가들 돈을 버는데, 대신 시진핑 국가주석이 구상하는 새로운 그... 어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얼룩말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얼룩말 기업 뭐예요? 얼룩말이라는 것은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네. 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SG 투자가 해당이 되는데 네. 어, 중국에서 이거를 하겠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속석이 자신이 기치를 들고 나가면은 네. 너희들은 군말 말고 나처럼 따라오고 내가 험한 길을 걸면 너희들도 와서 그냥 그강 물에 들어가서 죽을 놈 죽겠지만, 살수 있는 기업은 계속 나랑 같이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음. 그 대신 이익은 이전보다는 못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가들이 좀 놀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또한 가지는. 대만과 관련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아 베이징을 출발한 고속 열차가 아 대만 타이페이까지 해저 터널을 통해서 어, 열차뿐만 아니라 아, 고속철도 아 그리고 아, 그 고속도로 그리고 전기나 통신 설비까지 깔아주고 네. 이거를. 그 타이페이에서 받아들인다면은 아무래도 음. 디지털 위엔화를 쓸수 있게끔 시장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가장 놀랬던 게 홍콩의 선거 제도를 개혁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홍콩의 완전한 그 통치를 위해서 민주파를 제거시키고 공산당에 충성하는 애국자들만이 선거에 나서게 할수 있는 이런 법률이 이번에 음. 집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취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상기 인기를 어, 보장하기 위해서, 네네. 어, 빈곤 탈출이라든지, 코로나 극복, 부패 탈, 어, 척결도 있지만, 홍콩에 대한 완전한 직접 통치를 이루겠다는 게 시주도 행강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그 인권 문제, 네. 선거 문제까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레드라인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지난 그 5월달 작년 5월달이었죠. 네. 전 인제 끝나고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졌는데 네. 이번에 이런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네. 어, 이거와 관련된 미국의 ETF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음. 중국 물들을 지금 빠르게 청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때문에 그 수급상으로 아 악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많이 빠졌구나.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앞으로. 어, 또한 가지 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그중요시 여기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인지 요번에 통과가 되는데요. 네. 어, 그 중국에서는 핸드폰을 쓰거나 어그 앱에 가입하려 그러면 자신의 얼굴 인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네. 이런 입력 데이터들을 해외로 빼돌릴 수 없도록 소위 말해서 해외 기업이라도 해외로 본사를 못 가져가게 맞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알리페이라든지 텐센트의 위치시라든지 틱톡 네. 같은 경우에도 어 영업을 제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또한 이런 조치들 같은 경우는 무슨 사회 사회로 저, 진화하는 거니 행복한 감지 사회로 십사 방명을 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어그 몰고 가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는 게왜 그런 거니? 중국에서 2020년 12월에 대규모 해킹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네. 상하이 공산당의 그 파일이 대량으로 해외에 그 노출이 됐고요. 음. 또 해외 스파이 명단이 노출이 됐는데 이때 외교부 대변인 화칭이의 개인 정보도 털렸고요. 또 시진핑의 신복뿐만 아니라 네. 시진핑이 가장 아끼는 자신의 딸이죠. 어, 시민지의 아 개인 정보가 그냥 유출이 됐습니다. 그 사진 나왔더라고요. 네, 얼굴 사진이 아니라 아이디 카드 번호도 있고요. 주소, 아 여권 번호, 홍콩, 마카오 그 통행권 번호, 또 휴대전화 번호까지 그냥 다 털렸다는 거죠. 네네네. 세계적인 망신을 안했기 때문에. 네. 이거와 관련된 보호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음... 앞으로 미중간의 갈등을 상당히 중국 투자가들이 우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중국 주식이 이렇게 많이 좀 특히 홍콩도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배경도 좀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아, 미중 산업 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아, 중국의 이제 양해를 합든 지금 이 상황 어떤 이슈들이 중국에 증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얘기 좀 나누고 있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음,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또다시 미국과 이제 갈등 혹은 뭐 싸움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은 자국의 산업을 이제 막 보호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 앞으로 나갈 방향들의 어떤 밑그림 같은 걸 그릴 텐데 그 그림들이 예측되는 방향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저에 터진 사건인데요 바이든이 네?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못봤고요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규제에 들어가거나 압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과 갈, 중국이 미국과 관련해서 전선이 무역이라든지 네. 기술 전쟁이 아니라 일곱 개 전선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죠. 음. 금융,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전염병 문제,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에너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그 그, 그 7개 전선으로 확대가 되는데 네.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 탈 아메리카 정책을 쓰겠다는 거죠. 네. 지원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제 쌍순환 전략을 2035년까지 중국의 주요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아,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네. 어, 성장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이 네. 성장 방식에는 아무래도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자체적인 그 공급망을 이제 확보시키. 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네. 핵심 7개 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5년간에 걸쳐서 1,700억. 어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네. 자체 공급망을 확보시키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 반도체 육성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동맹국과 함께 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히토리오도 음. 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어, 성장 방식 그 차이 문제뿐만 아니라 네. 어, 다양한 그. 그 중국의 어그 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충돌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탈미국해서 가능합니까? 탈미국을 한다는 게 결국 이제 어 내수 살리고 그다음에 뭐 첨단 기술 자기들이 이제 직접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 일단 수출 미국 향한 수출을 예를 들어 좀 줄인다고 하면 거의 뭐 중국 경제 가 그렇게 2 0 3 5 년에 지원으로 올라갈 도히 방도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아주 느낌적인 느낌으로 있고 또 최첨단 테크들은 다 여전히 그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2035년 넘버원 국가가 될수 있어요? 네, 중국이 미국과 가장 다른 점은 자신의 네. 동맹국이 없다는 겁니다. 아,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로를 통해서 아, 새로운 그 디지털 일대일로를 한다든지 건강 일대일로를 통해서 아, 이들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위엔할 발행을 통해서 네. 아, 이들 지역권까지 중화권으로 묶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의 외교 관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음, 음. 계속 아, 경쟁 관계로 가야 되고요. 특히 네. 내년도에는 중국 그 주주총회라고 할수 있는 음. 아, 당 공산당 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시진핑의 인기가 이연장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 미국과의 그 강대강 외교 노선은 지금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때문에 미국 견제 속에서도 아 반도체라든지 AI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그상 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대 좀 강하게 지금 밀 가능성이 크고요. 또 국내 자원과 소비를 활용한 새로운 발전 모델을 통해서 하는데 혁신을 추구한다는데 미국의 이런 기술이라든지 생산성 없이 이게 혁신이 불가능하고요. 또 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현재 매년 0.5%씩 감소하고 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생산성 감소에 인구 감소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음. 중국 입장에. 에서는 자신들이 갈수 있는 길은 어~ 현재 상황으론 제한적이고 네. 앞으로 어~ 자신의 그~ 독자적인 그~ 새로운 어~ 비즈니스 모델들 그러니까 디지털 위에나 그리고 실크 로드와 관련된 새로운 일대일로 사업들이 이제 전개되면서 아~ 미중간의 갈등 문제는 좀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럼 올해 중국 경제 관련해서 혹시 주의를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이제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잘살펴보이는 분들이 이런 이런 점들은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리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어떤 걸좀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됩니까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그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금난에 봉착한 네, 기업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그 올해 네. 기업. 그 다음에 개인 아 정부의 그 부채가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5경 7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경이요? 예.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무려 330% 되는데요. 중국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이 터졌던 1991년도에 네. 어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210%였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어 구조 조정을 하거나 어 부채를 축소시키지 않는 기업일 경우에는 국유 기업이라도 경영진을 교체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아 네. 부도까지 낼수 있다는 거죠. 아, 오경 맞습니까? 네, 오경 7천 조원 정도가 됩니다. 듣는 분들이 도저히 믿질 못하셔가고그 <laughs> 나라가 크니까 규모도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그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네. 현재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수요 공급을 같이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3천 위엔 보조금을 준다든지 네. 자동차 구입 시3에 대한 그 세금 공제를 해주는 이런 정책을 쓰는데 3월 달이면 다 종류가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3월이요? 예, 올해 3월이면 종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감소한가 동시에 반도체와 관련된 그 구입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음.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 산업들까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 네. 때문에 연쇄 디폴트 문제 그리고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아, 부동산 버블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 중국이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돈 먹는 3대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그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교육비 그리고 음, 의료비 음.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그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 중국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이 때문에 부동산 법으로 경고하면서 주식 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고 주식으로 지금 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그렇게 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 아, 인민은행의 그 부행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경제 그 담당 장관이 직접 나와서 부동산 법을 경고를 할 정도가 네. 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중국인들조차도 이혼을 하고서 이혼하면은 한 집을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시까지 지금 부동산 버블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이 터졌을 경우에는 네.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주셨고. 아, 근데 부동산,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뭐, 부동산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 하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더 심한 상태군요. 그 부동산 지금 말씀하셨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선, 이선 도시는 이미 그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 잡을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 그 일선, 이선이라고 한다면 뭐, 중국이나 베이징이 아주 핵심 그. 예, 네, 그게 일선이고요. 일선이고. 각 성, 어, 그 서른 한개 성시의 그. 네. 그 성도죠. 네. 아, 여기가 이제 이선이고 음. 그리고 이런 성도 중에서 이제 중형동 네. 도시가 삼선이고 네. 그다음에 사선, 오선으로 내려가는데 인제는 네. 삼, 사선 도시까지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 삼십억 짜리 집들이 그냥 흔하게 20, 30, 우리나라 돈으로 예 그렇습니다. 와, 그렇게 비싸요? 네, 그 중국 전체적으로 그, 그동안의 경기 부양을 해서 그, 저기 풀린 돈들이 네. 어, 그 주시장으로 오지 않고 거의 다 부동산 시장으로 갔고요. 이런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부자들이 되고 그리고 어,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좀 부추겨서 네. 어, 토지 가격을 좀더 어, 비싼 가격에 팔고 어, 아,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 이런 그 버블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중국의 큰손들 우리나라 와서 또 부동산도 많이 사고, 뭐 이런 거. 거기서 이제 돈 벌고 중국시도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서울에서도 부동산 사고, 뭐 이러는 거군요. 그래서 뭐 부동산 불패신 나는 뭐 전세계적으로 어디나 다 같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음. 또한 중국에서는 그 젊은 그... 그 남자들이 네.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 함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는 현금 카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과 관련된 것들 네. 그 하나는 또 보석함을 가져가고 자동차도 갖고 가야 되는데 음... 집이 없으면은 결혼할 수가 없으니 어, 부모들이 이혼을 해서라도 주체를 갖고 그중에 하나는 <laughs> 네. 자식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하군요. 그, 지금 뭐 여쭤볼 게 사실 좀 너무 많은데, 뭐, 이게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한, 한두 개 정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히토류, 이거 이제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말만 그렇게 던져놓는 건지. 네, 이 문제는 좀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네. 단순하게 그 미국에 대한 견제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 네. 현재 홍콩과 관련된 선거법이 통과되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아, 중국에 대해서 어, 특히 홍콩에 대해서 비자 중단이라든지 네.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특혜를 폐지시킬 거고요. 네. 중국이 이에 반발을 하면은 아무래도 아, 미국인들을 철수시킨다든지 그러면서 어, 금융 허브의 기능을 좀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중국이? 아니 미국이. 아 미국이. 예, 그랬을 네. 경우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네. 현재 중국에 들어와 있는 채권 자금이 서방 자금들이 무려 6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아, 이뿐만 아니라 네. 어, 중국에 들어와 있는 단기 자금들 그러니까 CPI라든지 네, 네. 무역 어음 형태로 하는 게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 돈이 갑자기 빠져나오면 중국은 회색 코뿔소라든지 어, 그리고 음, 어그 저기 예, 블랙 스완이 나올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네, 네. 이런 상태에서 그,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 이걸 막기 위해서 네. 어, 현재 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히토류 가지고도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음. 이제 문제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 세계 그 매장량의 30% 많을 때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까지 전 세계 생산을 했는데 아. 현재는 중국 같은 경우는 56% 정도만 전 세계 점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이 때문에 만약에 칼집에서 칼을 뽑기 전에 그 무사가 무서운 거지 칼을 뽑은 다음에 내가 도망가면 뭐 무서울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히토리 카드를 꺼내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더. 많은 히토류를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 아 입장에서 보면 히토류와 관련된 아. 재고가 1년 이상 갖고 있다는 거고요. 네네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중요한 점은 어, 히토류를 적게 써는 고성능 자석이라든지 네. 에어컴프레셔 같은 어, 대체 물질들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또한 이 때문에 히토류는 아무래도 견제용 카드지 이것을 막상 쓸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으로 보집니다 아, 그럼 뭐 이렇게 막 당장 실현될 만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겠군요. 근데 이거 카드를 썼으면은 앞으로 2, 3년 정도는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음. 홍콩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들이 미국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면은 패그제가 네. 붕괴되는 거거든요. 어. 지난 20년간 그 1달러에 7.7 어, 홍콩 달러를 유지했던 네. 이게 흔들렸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금융 위기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악재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라도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홍콩 얘기를 좀해 주셨으니까 홍콩 하나만 더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이 지금 뭐 어, 예를 들어 미국 시장 미국인들이 막 거기서 돈을 빼간다든지 뭐 서방의 뭐 자본들이 거기서 나가면 사실 큰 일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죠 왜냐면 중국도 그런 일을 절대 바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다국적 기업들뿐만 아니라 네. 국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벌어드는 돈이 전체 수익의 30에서 4 0 정도 됩니다. 네. 이 황금알을 낳는 시장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무역이나 기술을 넘어서 금융 부분으로까지 전개가 됐을 경우에는 네.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간에 네.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을 회수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 테이퍼 텐, 어, 텐터럼처럼 네. 갑자기 그, 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음. 어, 현재 그. 중국 안에 있는 어, 시, 어, 금융장세가 실적장세로 전개하기 전에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을 견디지 못해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홍콩도 네. 그런 면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음. 이제 앞으로 어, 돈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한다면 네. 그때는 홍콩 위에나, 아, 홍콩 달러가 패그자가 무너지고 위에나도 현재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요. 음. 또 중국이라든지 홍콩을 통해서 무역하고 있는 우리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비플레인트 준비를 해야 되고요 어.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기업만 보지 마시고 네. 전체 흐름을 보면은 중국에 대한 답은 나올 수 있는데 음. 중국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는 정책 시장입니다 네. 중국이 가장 그 중요시하는 것은 7월 1일 날 공산당 100주년 행사 때까지는 네. 주시장은 여하튼 띄어 올려야 되고요 이거 행사와 관련해서. 가장 가장 신호탄은 5월달 정도에그 중국이 이번에 화성 탐사 로브 아 저기 그 위성을 발사했는데 네네네. 이게 화성에그 안착하는 시점이 지금 화성 주위를 돌고 있는데 네네. 5월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5월 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서부터 서서히 중국 증시는 올라가고 이런 흐름 속에서 본다면은 현재 중국은 주가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음, 자 지금 뭐. 아... ai 아니냐 아, 그리고 어, 중국 문제 관련해서 뭐 도깨비 방망이 같다 이렇게 어, 소장님에 대한 어, 찬탄의 목소리들 막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특히 지금 이제 글로벌 투자하신 분들이 이 시간대에 많이 이제 들으시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 시간대에 조금. 으, 많이 피곤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자주 좀 나와 주셔야 될것 같은. 왜냐하면 지금 너무 아직 못 다닌 얘기들이 저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센터장, 저 소장님께서 좀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자주 좀 연락드려서 모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도 반갑고요. 오늘 네. 저기 미스트로 결승전을 안 보시고 <laughs> 이 프로를 보시는 어,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아, 저희가 뭐 요일을 정해놓고 하든 아니면. 어, 하여튼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좀 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문제가 아무리 봐도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뭐한번 이렇게 두번 이렇게 그냥 얘기 듣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될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정기적으로 매주 이렇게 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더 크게 듭니다.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정말 막힘없는 술술술 해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자 바발 흑임자 매수했지? 바발 흑임자? 그려 블랙푸드 흑임자가 겉부터 속까지 꽉 채워진 백년화편 바발 흑임자 흑임자가 맛있다는 최적의 온도에서 볶아 고소함의 깊이가 다르다고 난리자녀 국내산 찹쌀과 더해 쫄깃쫄깃 부드러운 흑임자 앙금까지 꽉 찼는데 아직도 몰라? 지금 초시 특가로 살수 있으니 빨리 백년화편 검색부터요.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 대학 봄 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포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3월4일 목요일 저녁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 대미를 장식해 주실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미국 주식, 네, 그렇습니다. 대학, 우리 주식 대학 강의 어마어마한. 인기를 어. 누려야 되겠죠? 누려야 돼, 누린다는 게 아니고 누려야 되겠다. 네, 누려야 죠 그렇죠? 근데 네. 미국 주식을 그렇게 네. 보편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 뭐그렇습니다뭐 네, 네. 많이 그 들으시, 데 제가 뭐 생각하기에 한몇만분 듣지 않을까 수밖에 음. 잡아서 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야 하지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제가 이제 시황을 거의 못 맞추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 아, 그래요? 네, 오늘 괜찮다 좀더 버티면 좋을 것이다 얘기하는 고 사람 짜증나죠. 근데 왜냐하면 네. 저 개인적으로 시장을 잘안 보거든요. 솔직히 네, 네, 첫, 네. 첫 번째 말씀드리지만 네. 네, 저는 이제 제가 꿈꾸는 그이 시장에 대한 미국 주식에 대한 음. 어떤 그런 약간 환경이 뭐냐면 보통 국내 주식 쉽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네. 삼성전자다 s k 케이하스 쉽게 얘기하는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하고 또 찾아보고 막잘 모르거나 음. 답변을 못하거나 그런 일이 왕왕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프롬 생각하시기에 네. 증권사 해외 글로벌 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몇 종목을 그냥 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알고서 네. 찾아보고않고 아, 네. 어떤 종목이요? 아, 이 종목이 네, 예, 이런, 이렇게고 정프롬 맞추 쭉 하시는 것처럼 뭐 그러면 저도 몇, 뭐 저도 네. 한 30개는 하니까 뭐 그분들은 한 200종목씩 하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S&P 500에 있는 건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그 아니, 그 최소한 뭐 하는 기업이다 뭐 자세히 뭐 실적 깨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 음. 국내 주식은 말입니다. 네? 아마 좀 여기 증권사 계시는 분이혹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아시거든요. 거의 다 음. 거의 다 아는데 이게 좀뭐 시황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 일단 기업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근데 그 기업 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 그걸 좀어 저는 목표로 삼고 한 500개 종목을 다깰수 있을 정도까지 시장에 다 누가 그, 개인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증권사 직원분들이나 아. 좀이 업계 계신 분들 네. 그분들이 이끌어 가야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좀 그게 좀안 되는 게 안타까운 아, 거고 일단 제가...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그런 공부가 그렇죠. 좀덜돼 예, 있으니까 예, 예, 예. 이게 좀 답답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종목 같은 거 쉽게 알려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황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네. 시간은 짧고 해서 별로 말씀 못 드리는데 음. 어쨌나 시황보다는 제가 종목 위주로 말씀 드린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것좀 양해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아, 많이 답답하셨군요. 에? 아니 많이 답답했다기보다는 아이 답답하신 게못 네, 뭐 답답하죠. 거죠. 네. 네. 이런 것좀 같이 얘기하고 네. 종목을 같이 좀그 음. 언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뭔가 네. 좀 토의하면 좋은데 아, 서로 이 종목 어떻가요 예, 예, 그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아. 뭐, 뭐 구체 금리가 올라간다, 뭐인플레이션 올라간다라든지. 뭐~ 아.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뭐~ 코멘트 이런 거다 얘기하지만 아, 실제, 막상 기업에 예, 대해서 매크로는 다 얘기하지만 기별, 기본적인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아.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현재 지금 어려운 이~ 국내 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뭐~ 부족하지만 네, 네, 부족한 네. 걸 메꿔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 저도 좀 역부족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아, 장답답선생님 네, 준비된 내용을 한번 드비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이 상황을 좀 먼저 나는 뻘적 깨우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어쨌거나 이제 강의를 들으시라는 아유.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결론은 네, 그런 얘기죠. 네, 돌아 돌아 힘들게 왔네요. 네. 네, 그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시장을 맵을 갖고 두 가지 같이 보여 드리고 있는데 거의 2일과 3일 차의 거래가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붉은색들이 똑같이 다시 한번 붉은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2일과 3월 3일 거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큰 박스에 시가총액큰 종목들이 붉은색을 띄고 있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음. 지금은 계속 얘기하지만 그 빅테크들이 굉장히 수단을 겪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가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네. 예, 여전히 지금 테슬라가 국내에서 약 12조 원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laughs> 예, 엄청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12조요? 아마 13조 원까지 가지 않았을까 아우, 예, 그래요? 오. 그 정도니까 그 1등과 2등 격차가 굉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테슬라의 투자금이 많다, 많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일등이 가장 테슬라예요. 1등이 테슬라고요. 2등이 애플인데 애플이 한 5조 원 되나요? 엄청 거쳐 엄청 크죠. 어,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테슬라에 대한 하루하루 변동폭에 대해 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 받으시는 거죠. 그다음에 걱정도 하시고. 어, 아니 초반 들어가신 네. 분들이야 뭐 그래도 걱정 없으시겠습니다만 네. 나중에 이렇게 좀 많이 오른 다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겠다. 어 이제 포모라고 해서 피하고 미싱 아웃이 그러니까 놓친 거를 우려했던 네.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작년 겨울부터 올 초에 막 사지 않았을까 음. 그분들이 지금 마음 걱정이 크신 거죠. 그0니까막0백 불, 팔백 불정도 분들 천 따라 보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내려가는 모습 나오다 보니까 걱정스러우신 거죠. 근데 네. 개인적으로 제가 답을 좀 드리면 네.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요. 네. 혹시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다 빌렸다라든지 음. 대출받은 돈이다 첫 번째 아니면 옹팡 한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라든지 음.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하지 말아야 될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하신 분들까지 제가 다 걱정을 덜을 수는 없는데 음. 기본적으로 몇 종목 갖고 있다 내가 뭐내 돈이다 난 기다릴 수 있다는 분들은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아, 그래요? 일단 지금 나와 주는 이 종목들이 제가 왜걱정하는지 설명, 설명 들어보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빠지는 종목들이 뭐 애플 아마존 뭐 MS, 구글 이런 거거든요 음. 테슬라 근데 이들 종목이 빠지는데 지금 어렵죠 근데 이들 종목이 빠지는 이유가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냐 음. 투자 기간을 내려서 빠지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쨌거나 지금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음. 우려가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네네. 성장주에 우려가는 게 계속 (1년) 내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당장에 일본실적이 발표된다 그러면 역시 실적에 맨 앞에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빠지는 거를 충분히 회복 가능한 종목들이다 그니까 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거나 빅테크 쪽이 무, 아,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걸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음.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빅테크 이제 어, 하락이 좀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 어, 보유하신 종목들이 대충 빅5 종목들을 대충 한 10위 안에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걱정이 크신 거는 이해하겠지만 너무 과도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종목을 봤고요. 그다음에 업종으로 보게 되면 딱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가장 싫어하고 가장 보유하지 없는 업종만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업종, 금융 <laughs> 업종, 산업 업종 네. 다 이게 국경제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건데 네. 뭐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웬만하면 보유하지, 보유하지 않는 음. 예, 에너지는 진짜 웬만하면 보유하지 않죠. 금융 웬만하면 보유하지 않습니다. 네. 산업재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거나 좋은 종목도 우리가 좋아하는 음. 종목도 다 씌어가는 그런 구간이고 백신 협정이 빨라지다 보니까 어, 일상으로된 복귀에 뭐 아니면 뭐 경제 재개 이런 것도 꿈꾸고 있는 업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진짜 의외 진짜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정도의 강세는 어. 이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요. 에너지 예, 에너지가 올해 지금 엑스모빌이 말입니다. 1월과 2월과 두달 사이에 35%가 올라왔으니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음... 굉장히 무거운 시고 네. 굉장히 재미없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에너지, 금융, 산업자가 올랐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 이거에 하나 이제 보여주는 단적인 시장의 모습인데요. s p 5 0 0 지수가 어제 5 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이는 0개 종목들이 이0 0포인트 절반을 빠지는 거에 기여한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여이개0목이 쉽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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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0 0 0 0 0 0한 거거든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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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테슬라, 페이팔, 알파벳, 엔비디아, 알파벳 0 0 0 0 0 0 0 0니까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져갖고 시장의 절반을 빠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을 또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미 보유 중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음. 하라고 이끌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나와준 종목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통 빠지면 뭐 보통 사오 퍼센트잖아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다 이해하겠지만 지금에 빠지는 모습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전망치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 순전히 지금 금리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음. 시간이 있다 그러면 네. 이게 자 어제 얘기한 건데요. 좀 있다가 이제 오늘 아마 오후쯤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버즈가 예, 어제 얘기했던 거 있죠. 아마 정프로님 이안 계실 때 제가 얘기했는데 벤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 센티먼트 ETF죠. 버즈요? 네, 버즈. 혹시 가죽? 가수 버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대 기억이 네, 그렇죠. 네, 그 가신가요 그 노래가? 제가 오늘 굉장히 <laughs>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인데 네. 그 버즈 그 버즈가 아니고 네. 이게 심벌이 버즈인데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그 모든 매치를 통해서 네. 어떤 기업에 대한 포지티브한 기사가 올라오면 좋은 네. 기사가 올라오면 그거를 AI가 발굴해갖고요. 아이이 이 종목을 예. 아 네, 담는 겁니다. 별게 다 있다 진짜. 네, 그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오늘 상장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이따 상장할 건데 이제 그 종목을 제가 오늘 오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여러분들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좋아졌다든지 추세가 네. 이 올라갔다 전망치가 올라갔다는 그런 아주 좋은 기사가 나온 것들을 네. AI가 2 4 시간 움직여서 오오. 발굴한 다음에 시가총액 큰 종목에 이런 다섯 개 계열 투자하는 겁니다. 와. 그랬더니 이게 이저 어제 성과를 보여드렸지만. 네. 어 나스닥을 한두배 이상 이기는 S&P 도0은3배 아, 이상 이기는 그런 지수 그런 거였거든요. 음. 만약에 저분이 한다 그러면 저는 어, 살 겁니다. 물론 오늘은 뭐 아. 방송에서 못 사겠지만 사고 싶을 정도 굉장히 좀 관심이 큰 건데 <laughs> 네. 어쨌든 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어 종목을 제가 정 전체 종목 다 오픈할 건데요. 가장 많이 포함한 게 드래프트 킹즈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버즈에서 예 스포츠 도박 회사죠. 아 그래요? 예, 스포 토토 이런 회사거든요. 그데 음. 이제 뭐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그 실적 전반적인 실적의 내용이 아니고 뭐 실적이든지 현재 굉장히 유망한 기업 이런 것들을 다발췌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뭐 무조건 실적이 완전 좋고 저평가돼 이런 게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가 트위터가 뽑혔고요. 세 번째가 포드, 그다음에 어, 네 번째가 어메리칸 항공주가 뽑혔습니다. 음.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AMD, 넷플릭스, 테슬라, MS, 그 다음에 파이저, 플러그 파워, 보잉, 팬데셔널 게이밍, 이것도 도박 회사입니다. 디즈니가 있고요. 그 다음 핀터레스트, 노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진 갤러틱, 준 비디오가 쭉있어고요 대부분 여러분들 아는 종목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다 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나오는데요. 전체 75개 포함된 겁니다. 75개 종목.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이 지금 이제. 추이하고 어, 우버. 네, 우버도 우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거다 있어요 그래서 전체 75개 포함되는 건데 이게 상장이 되면 음. 이것에 따라 지수가 움직이는데 어, 기본적으로 제가 찾아본 바로는 대부분 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네. 제가 보기에 그냥 어떤 기사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다 좋은 기사가 나오는 기업들을 음.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나 수익이 날지 전 모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어제 보여드린 바에 의하면 상당히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네. 상장한다고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봤더니 작가 봤지만 어, 니콜라도 보였고요, 아까 그 다음에 어, 뭐 셔피파이도 보이고요. 아 근데 상장 무대에서. 안 했는데 돈 많이 벌었다는 거는 아 상장 전에 그, 그런 상장 했더니 전에 그렇게 한 거죠. 예, 이분이 나두 배를 이겼다. 예, 상장 전에 이분이 실제 음. 일부 기업에 투자했어요. 자기가 한번 투자 네네네. 해보려고 했더니 그 아까 얘기했던 팬데셔널 그 게이밍에 투자했는데요. 이분이 1년 만에 4 배를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는 자신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이걸 오늘부터 운영이 되면 음. 어, 사실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좋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딱 이해가 뭐, 되는 뭐, 뭐, 예, 그러 뭐예요. 예, 왠지 뭔가 될것 같은 그 니, 느낌이 들기 때문에. <laughs> 될것 같은 느낌. 한번 버즈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고 한번 뭐 오늘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관심이 가는 거니까 음. 여러분 좋아하는 종목이 다 포함됐다는 거 보시면 좋습니다. 버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스노우플레이크 좋아하시면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현재 한 20일 내에 많이 보유한 종목 중 하나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 예, 스노우플레이크. 이제 이미 버핏도 보유하고 있고, 셀즈포스닷컴도 보유하고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인데 어, 클라우드 업종 업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 보시는 것처럼 원래 마이너스 17 센트였는데 0.17이었죠. 근데 0.70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 확대됐습니다. 그 적자가. 아... 0.17에서 0.70이면 마이너스. 주당이요? 네. 예, 거몇 배입니까 이게? 한네배 정도 네배좀안 네, 되긴 하지네배좀안돼하그 그러니까 정도까지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 네.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그 손실이 커진 것도 커진 거지만 네. 다음 매출 전망치를 또 낮게 잡으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적도 안 좋았고 전망치까지 안 좋다 보니까 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현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 네. 스노플레이크가 우 여러분들 조금만 더 빠지면 이게 스노플레이크에 우 대한 그 주식의 차트인데요. 이때가 상장 전이었고요, 상장할 때였고 조금만 더 빠지면 상장할 때까지 아, 주가 빠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네네. 그동안 올라왔던 걸다 뱉어내고 주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스노우플랫크 보유하신 분들은 어, 실적에 대한 여파라고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아. 이루어할 때는 아, 일단 내가 좋아하지만 아, 장호보 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3개월 동안은 그냥 쉬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안 되겠죠? 미국은 안 통합니다, 그게 <laughs> 왜냐면 이게 실적이 한번안 좋다고 나와주면 <laughs> 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 거의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물론 네. 이제 그 중간에 천지개벽할기사가 나온다 면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주가가 옆으로 이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적자폭이 엄청 커진 거거든요 이렇게 커진 거는 지금 뭔가 경영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중서 약간의 네. 시간이 걸린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해치 펀드가 오늘까지 발표한 바를 제가 갖고, 갖고 왔는데요. 해치 펀드가 최근에 에너지하고 금융 업종을 (1년) 중에 최고치를 매수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올라가는 폭인데요. 이 금융주가 이 하늘색이고요 네. 딱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노란색 에너지인데 둘다 고개를 들고 있으면서 가장 빠르게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올라가는 게 매수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해치 펀드가 어 해치 펀드 역시 지금 로테이션을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경제 재개를 염두에 두거나 모든 간에 지금은 어, 금융과 에너지 담고 있다. 어, 그 지금 산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그렇습니다. 판단들을 많이 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올해는 에너지와 금융이 쭉시작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금융업종은 대부분 종목들이 사상 최고치에 와 있는데요. 음. 어, 저는 더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업종,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마 듣기 싫으실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금융업종 에너지 웬만하면 보유하지 않으시는데 올해는 보유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엑슨모 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린 거고 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있는 날인데 오늘 기술 업종이 올해 기준에 있해서 지금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0.46%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음. 올해 다 올라간 걸다 통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부터이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 정도로 많이 빠졌고요. 네. 기술 업종이. 그런데 에너지는 올해 31%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금융이 13%. 그리고 그러니까 식게에서 S&P 500이 2% 올라갔는데 엑슨버들 37%, j p 모건에스가20% 올라가면서 음. 실제 지금 에너지하고 금융이 자꾸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 이런 종목들에좀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네. 조금씩 매수하는 게 어떨까 지금이라도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뭐 리오 틴토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리오 틴토. 예, 철강 영국의 철강 회사죠. 철강 회사예요. 예. 어. 여기가뭐 배당락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 오늘 배당락 들어갑니다. 아, 오늘 배당락. 네, 아, 예, 예. 그때부터 죽어준 많이 빠졌습니까? 예, 아니 빠지죠. ,장님. 예. 네, 댓글에 좀 많이 아, 올라오길래. 예. 이좀 며쳐 보는 게 네, 좋을까. 일단 말. 시작하면 한번 좀봐 드리겠습니다. 느낌도는. 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철강도 마찬가지고 음. 뭐 지금 소재, 뭐 산업재, 금융 에너지 같은 것들은 일부라도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또 드려보겠고요. 네. 너무 기술주만 있는 분들은 조금 포트폴리오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개인들이 할수 있는 해지가 별로 없어요. 해지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얘기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고점에 잘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3 0 파신 다음에 네. 그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저점에 잘 매수하시면 좋아요. 음. 저점에서 매수하실 때는 네. 실적이 좋지만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을 매수하시면 좋거든요. 음음. 이렇게 얘기하면 다그렇싸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음. 뭐 언제가 고점이냐? 언제가 저점이냐 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네. 그러니까 문득 그렇 얘기하면 되게 맞는 얘기지만 음. 실제 개인들이 실천를옮기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음음. 제가 보기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종목을 더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해지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테크 쪽에 있다고 그러면 네. 아까 얘기한 에너지 같은 것도 담고 금융도 담고 뭐 재미가 없다는 걸 떠나서 네.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담는 것도 하는 해치 전략이 아닌 것 싶어서 아. 그런 식으로 해보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뭐 개인이 사실 뭐 채권하고 뭐 이렇게는 못하니까 아, 쉽지 않습니다. 에. 쉽지 않고 뭐뭐 TBS에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얼마 정도로 현금 보유하라 막 하고 음. 남아 있는 현금을 갖고 나중에 더, 더 빠지면 사는 이런 얘긴데 그거는 나중에 결과치를 보고 할수 있는 거지 지금 네. 얼마나 빠질 누가 압니다. 오늘부터 당장 반등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예측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첫 번째 투자하신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에 얘기했던 KBWY라고 하는 연배당 10%짜리 종목 있지 않습니까 ETF? 어... 고런 거 들어가시면 좋아요 지금은 연배당 10%예요? 네, 네, 제가 다얘기해서다 아, 아십니다 이분들은 아... 그, 그, 그 그겁니다 그 소리치 업체인데요. 네그 조그만 리치 업체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그 중소 그 음... 소매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네, 네, 네. 최근 에 약간의 좀 백신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확연하거든요. 음... 지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한 가지 배당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아니면 배당 받는 거고. 아니면 주가 올라오면 차익 먹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와, 그런 정보 좋다는 거콕 네. 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도 제가 오늘 한 분을 그 약간 도와줬는데 네. 정 무서우면 은 KBWI를 들어가신 다음에 음. 어, 이분이 보니까 배당을 꽤 받겠더라고요 돈이 크니까 네. 배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1년에 10%면 그 월마다 들어오거든요 음. 그럼 월로 쪼개면 꽤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돈을 들어오면 그 돈으로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팔렌트를 뭐아 사든 어차피 내가 배당받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연습하다 나가면서 음. 좀 내가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네. 그때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 아 처음부터 너무 좀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미우치 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나마 뭐 주가 때문인지 한6.8% 정도 내려갔답니다. 그럼. 네, 배당을 네. 네, 포함되는 겁니다. 네. 네. 좀 이따 시작 가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받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제프 벙거치에스가 어, 채권 금리에 관한 또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네. 채권 금리를 봤을 때 언제 금리에 할수 있냐를 봤는데 어제는 음. 결과는 뭐였냐면 어 2024년에 첫 번째 금리에 살할것 같다 상황이 돌아간다 그러면 음.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컨퍼런스 콜 통해서 1,500명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분들 물어 뭘 물어봤냐면 음. 올해 채권 금리가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물어본 거죠 얼마나 올라갈까 네. 물어봤더니 어 다수의 분들이 어 1.25에서 1.7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사이에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이나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 지금 1.4 정도 나오나요? 1.4%나온것 그 지금요? 예, 그게 나오죠. 그중 1.14에서 1.5 사이. 그렇죠. 네. 그런데 1.75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다수가 답을 했습니다. 음. 대부분 한 73%가 답을 했고요. 음. 그다음에 1.5에서 2%까지가 10%가 답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론 중에, 이런, 이런 중에 3%가 10% 그러니까 대부분 답들이 1.75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1.75까지는 한번 각오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뭐 어제는 뭐 올라가면서 장이 빠졌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거 숫자에 좀 익숙해지게 되면 네. 아마 1.75까지는 충분히 시장이 용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음. 답을 썼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또한 가지 또 물어봤습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 얼마 나오면 나 되겠냐. 10년물 국채 금리로 봤더니 예 답의 70%도 사람들이 대략 2.5%가 찍으면 그때는 시장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아, 얘기였습니다. 2.5 밑에까지는. 네. 뭐 설령 뭐 일정 무너지지 않고 조정은 나오더라도 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2.5%까지 간다 그러면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을 2.5%까지는 갈것 같은데. 그렇죠. 2.5는 극단적으로 보는 건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접종이 빨라지고 경제 체계 된다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빠르게 또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음... 추가 부양책 여러 번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1.75까지는 다 생각을 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게 오늘 주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모건스테니가 예전에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너무 폄마했다라고 이제 반성했지 않았습니까? 음. 10달러 얘기하다가 막 그들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 을 보여주는데 네. 최근에 일단은 그 테슬라가 안 되는 이유를 이번에 포드의 머스탱 마하 2 기종을 갖고 와서 이게 잘 팔린다. 현재 이게 딱 지금 테슬라하고 그 비교 모델이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머스탱 마하 2 마하 2? 예, 마하 2어안 샀어요 저는. 안 그렇게 저안 사시겠죠. 이게 한국에 파나요? 모르겠는데. 모르? <laughs> 네, 모르겠죠. 근데 이게 대략 가격이 한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비교한 걸비디오 보고 왔는데. 약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보통 전기차의 일등 기업이긴 하지만 네. 뭐 마감지라든지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수납 공간 이런 거 보면 약간 네. 떨어지잖아요. 네. 그, 그런 것들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포드 같은 게참잘 만들었나봐요. 아이들은 타게 되면 굉장히 아. 편하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표의 보고서의 내용처럼 네. 테슬라의 미국 점유율이 작년도 81%에서 현재 69%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원인 등에 봤더니 이 포드의 머스탱 마하 2를 구매하고 있더라. 아 이게 그렇게 잘 팔려요? 네, 지금? 잘 팔린다. 엄청 잘 팔린다 이게. 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사가 나 이거 나왔잖아요. 보스리이금 이게 리서치 자료인데요. 네. 딱 나온 것처럼 현재 2월달 매출을 보게 되면 머스탱 마하 2가 현재 테슬라 저 전기차의 부분들을 뺏어가고 있다. 이거 기사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보고서 보게 되면 지금 어쨌거나 경쟁을 붙였는데 네. 똑같은 사양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엇비슷한 사양 중에서 이걸 타신 분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 그래서 음. 지금 현재는 전기차에 대해분는 일단은 이 머스탱 마이를 구매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쁘게 나왔네 보니까. 차요? 네. 그렇죠. 이쁘게 나왔고 전 폰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마크 보고. 폰이요? 폰이에. 폰이라니? 예전에 아 마크, 예전에 아 폰이죠 조랑말 조랑말. 예이목 마크 폰이 아, 예, 뭐, 아닙니까 과거에? 아이 폰이랑은 <laughs> 얘는 좀 역동적으로 달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혼이 비스무리하잖아요 이제 제 과거에 근데 <laughs> 근데 하여간 이 차가 에? 상당히 탄 분들의 어떤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아 그래서 일단 이그 차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어~ 거의 한십 퍼센트 이상의 점유율이 빠지는 군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테슬라를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려는게 아니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미 열세 번의 각 지역마다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음 그다음에 공장 일부 좀 중지가 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막차가 터지다 보니까 음. 물론 이제 공장에서 안 돌아가는 거는 칩부족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간 그러니까 음. 지금의 문제는 보게 되면 테슬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별로 안 나와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테슬라가 좀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오늘도 아마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모거스터리 보고서 때문에 아, 별로 주가가 재미없어 보이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에 한 1년 전쯤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일은 예를 예를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내놨을 때 과연 테슬라의 지금의 이 절대적 위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봤는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네. 그 과거에 모델 Y도 판매가 중지된 것도 어게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트림 뭐 제가 저번 물어봤잖아요, 어쩌봤잖습니까? 차가 틀어졌다든지 문짝이 네. 이음새가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 이런 거는 내연기관 차가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에 약간 좀 뭔가. 차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 그런 것들이 비교 대상이 되면서 약간 테슬라에 대한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네, 네. 타본 다음에 그런 게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워낙 잘 만들니까 포드가 잘 만들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이런 점유를 뺏어간다는 이 기사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짜라고 그러면 음. 한번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자 그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 ARKK가 여러분들 이게 ARKK라고 하는 아크, 예, 네, 아크 인베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이노베이션 ETF거든요. 네. 네, 소위 말하면 혁신을 꿈꾸는 그런 요즘 ETF인데, 아크 분위기 안 좋다면서요?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다섯 번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작년도에는 사십오 퍼센트 하락도 있었죠. 근데 꽤 중요한 게아니라 현재는 십팔 퍼센트, 십오 퍼센트, 십 퍼센트 가다가 이번에 이십이 퍼센트 하락을 했어요. 고점대비 아, 좀 많이 떨어졌네. 그래서 보통 이십 퍼센트 이상이 되면 보통 배어 마켓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지금 ARKK가 배어 마켓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지금 그나마 약간의 좀 우려를 좀 막아주는 게 보통 10일선을 안 보고 있는데 이미 5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왔고요. 그다음 딱 걸려있는 게 10일 이평선이 딱 걸려있는데 음. 여기서 한번 지지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봤더니 최근 10거래일 동안 7%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가고어제도6% 빠졌고요 음. 굉장히 어려워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RKK가 탑 10에 들어가 있는 보, 많은 보유하신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테슬라와 함께 굉장히 어려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좀 이것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 이거 뭐 돈나 돈나무 돈 돈나무 누님 뭐 이렇게 별명이 그렇잖아요 돈나무 누님인가요? 캐시우드가? 네? 캐시우드 별명이 네. 돈나무 누님인가 그랬잖아요. 아 캐시우드? 네캐시우드 돈나무 눈이.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별명이 있었던 분인데 <laughs> 네. 별명이 좀 퇴삭할 정도까지 지금 주가 밀리고 있어갖고 근데 음... 실제 보면 ETF가 이 정도 하락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솔직히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테슬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순위를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22%에서 멈추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laughs> 자그다음또 한가지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요번엔 골드막사스가 또 인플레이션 예측했는데요 이거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연말이면 어 10년 국채금리가 네. 2.5%가 가능하다 2.5%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네. 충분한 이유를 들었어요 부양책 한번 더 나온다든지 음. 돈이 또 부러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집단 면역이 된다는 여름에 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그래서 경제 재기가 된다고 그러면 네.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일상으로 복귀가 되면 돈막 쓰고 또 거기다 나라에 돈을 준다 그러면 네. 나라에 돈 주죠 돈쓸수 있죠 그러면 2.5% 충분히 갈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일단 연말이면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네. 그래서 문,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2 5 가게 되면 연준의 어떤 책임감 연준의 어떤 대처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음. 했기,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나온다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충분히 연준이 제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네. 2.5%가 나올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 30분 살짝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딱 예, 31분에 보려고 했거든요. 뭐 그거 마신 것처럼 하지 예.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 시간 맞추신 건 아니죠? 하다 보니 예. 이렇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된 거죠. 예. 예. 자 이제 좀 있다가 또 기사도 봐야 되니까요. 네. S&P 500은 출발 상황 이0.04% 강보합 출발입니다. 네. 다우가 0.22%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라스닥에 오늘도 빠지는 소폭 빠지고 약보합인데 어제 흐름은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양상이 음. 나와주고 있고요. 한 가지는 오늘 나왔던 기사가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네요. 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원래 예상치는 73만 건 예상했는데 음. 73만 5천 건이 나와 더 음. 많이 나오고 지금 보니까 또한 네. 번에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어렵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좋았으면 시장이 오늘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한번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시작은 이렇게 했으나 후반내가서 반등할 가능성 이 좀. 있다. 반등할 가능성이 좀, 네,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니까요. 오늘 한번 또 틀릴까봐 희망과 전망을 네. 어, 헷갈리지 말아 주십시오. 네, 네, 이건 희망, 희망인 거죠? 네, 희망입니다. 네. 자 리오 틴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어제 리오 틴토가 끝난 가격이 90달러였거든요. 딱 90달러, 네. 90달러였는데 90달러라 고 그러면 배당나이 들어가면 원래 정확히 계산하면 86달러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86달러 출발 못하고 지금 86달러에서 어, 더 빠진 그런 모습으로 출발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에 배당나이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미 배당나이 들어가면 배당만큼은 가격을 빼버리기 때문에 네. 출발 자체가 다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 여기서 이제 얼마나 회복할지만 원래 이제 90달러라 그러면 어제 종가까지 얼마나 회복할지만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건 뭐한뭐 뭐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어 지금보다는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얼마나 빨르게 회복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이제 매일 받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간단히 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이 좋으니까 좀 다행이네요. 네. 그다음에 간략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피곤하시지만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정포, 피곤하죠? 정프로님. 우리는 피곤할 권리가 없는 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2만 분 넘게 보고 계신데 우리가 네. 필요할 권리가 있다고요? 네, 없습니다. 그럴 권리 우리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 오로지 열심히 할 의무만 있는 네.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장 도장님, 예, 네, 정신 바짝 차려 주시고요. 네. 그 소프트웨어 기업 옥타가 있거든요. 옥타. 옥타. 이름이 옥타인데 여덟이란 뜻이죠? 예, 예 <웃음> <웃음> 옥타가 있는데 이번에 그 오스제로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인수합니다. 이 회사가 그 우리 정 프로님 좋아하시는 그 고객 관계 관리 이런 거 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오구 광고 네, 아 고객 관계 관리. 고객 관리. 네, CRM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네. 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업체인데 CRM. 네, CRM. 네네네. 그런 회사인데 일단은 이거를 65억 달러 인수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어, 지금 옥타가 그리 아주 우량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65억 달러면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진짜 시장이 깜짝 놀라는 수치입니다. 그러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한십 퍼센트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음. 조금 인수하듯 좀 애지간한 기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laughs> <기업을 하여간> <laughs> 너무,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서 시장에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전적으로 실적도 좀안 좋은 게 있지만 일단 네. 지금은 너무 인수 자금이 큰 회사를 인수하는 것 때문에 주가 빠진다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칩 설계사죠 어, 마블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것도 칩 현, 설계요? 네칩 제조 및 설계하는 기업인데요. 어. 마블 테크놀로지 뭐 도박 관련 중인가요? 반도체 칩이죠. 아, 반도체 칩. 네, 보통 칩이라고 보면 반도체 하나, <laughs> 아, 어, 감자칩을 얘기하시는데 어, 그 칩을 그, 그 칩을 생각할지 몰랐습니다, 진짜. 어, 그 쉽지 않은데요, 그런 칩을 생각하시요칩 아, 사마도 있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아, 그런 칩을 생각하시는지 아, 그런. 이건 이제 반도체 칩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어,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망했다고는 뭘 실망한 거냐면 전망치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은 반도체 칩 부족 있지 않습니까? 칩이 많은 네, 부족하지. 칩이 금 부족하잖아요. 반도체가 부족한 거죠. 네쇼티지인데그 원래 반도체라는 게그 많은 분들이 이러실것 같아요. 아 그럼 빨리 돌리면 되지. 뭐 걱정이냐 하시는데 아, 돌린다고 돌아가지 않죠. 네, 그 반도체에 대한 생산 공정을 늘리는데 네. 보통 걸리는 시간이 6 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빨리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이미 마블은 그 얘기한 거죠. 음.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다. 음. 하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이건 얘기하면 안 좋은 건데. 네. 그냥 얘기해 버리니까 어 그럼 주가 안 좋겠나 하면서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약간의 그 보통 반도체가 좀 부족해도 네? 어, 이런 대시 안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는 바람에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일단 BJ 홀세이라고 하는 또 소매점이 있는데요. BJ? 예. 세일 예. 그그 음. 우리 그 업체인데 모르십니까? 아 BJ요? 네 예, BJ. 어.

이번 분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 다음 분이 어닝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가 음. 빠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되니까 왜? 뭐냐면 이 주식은 원래 미래 지향적인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다음에 좋아져야 그렇죠. 되는데 아예 좋다 안 좋다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거는 음. 굉장히 치명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안 됩니다.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래서 네, 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회사 시에나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어. 특정은잘 나왔는데요. 잘 나왔는데 전망체가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안 좋아서 지금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시간 3%가 빠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빠지고 있고요. 디즈니가 있는데요. 디즈니 음. 소식이 나왔는데 디즈니 그 북미 쪽에 있는 디즈니 스토어 디즈니 예, 네, 디즈니 네. 스토어가 보통 뭐뭐 뭐 파는 거 있잖아요. 인형도 팔고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60개를 지금 이제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음.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네네. 아예 닫은 거죠. 알바비 돈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전체 삼 300개가 있는데 전 세계 음. 지금 북미 쪽에 있는 60군데만 약간 문을 닫는 걸로 이렇게 진행한다 하니깐요. 주가는 좀안 좋겠죠. 아까 시간에서 1%가 빠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딱 오랜만에 지 소식이 나왔는데 지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복합 기업인데 네. 안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기업이 지가 최근에 항공기 엔진도 많이 만들거든요. 항공기 근데, 엔진이요. 네, 항공기도 음... 만들죠.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데 그 이제 모건스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이제 팬데믹이 좀 잠잠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항공주에 대한 비행 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G도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올라간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표 주가를 13에서 17로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오, 그렇게 G.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G의 에비에이션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항공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도 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마존 소식이 나왔는데 아마존은 이건 뭐냐면요. 어 내셔널 풋볼 리그를 리그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만 보여주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단독 계약이었죠. 단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독점으로 아, 독점, 네, 독점, 네. 독점 중계 네, 한다고 이제 얘기 중이라고 하는데 네. 와그 비용이 대략 1조 일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네요. 고하 뭐 풋볼 중개 네. 단독으로 10억 달러니까요제 아. 보시면 페이가 이제 10억 달러에 한다고 하잖아요 1빌리언 네. 그 엄청난 비용을 주고 나서 가져와서 여기서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마존이 아 그러니까. 이거는 쿠팡한테 약간 저 아이디어 차용한 거 아닙니까? 쿠팡이 뭐 합니까? 쿠팡이 왜그저 손흥민 경기가 뭐아 단독으로 보여주 거예요? 쿠팡 플레이에서 해주잖아요 어, 그럼 뭘좀 같이 공유한 거 같은데 그 아이디어를요? 아 이건 그러니까. 이건 돈 받았었나 모르겠네 음,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네. 어 근데 사실은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쿠팡이 진짜 그런 돈 엄청 들어갈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날지 모르겠네요. 쿠팡이요? 예, 네, 쿠팡. 지금 미국 상장하면 아그 그렇죠. 자금이 또 모이니까요. <laughs> 네. 자, 스노우플래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스노우플래는 네. 어쨌거나 지금 적자 폭이 커지는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적자 폭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기업들은 조금 예의주시하시면서 실제로 좀 최소한 적자 폭이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커지는 모습은 안 좋은 거니까요.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월마트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월마트가 네. 그 플립카트라는 인도에 있는 똑같은 그 온라인 기업이 있어요. 플립? 한예 플립카트 플립카트 예, 플립카트라고 아. 인도에 있는 아, 플립 예,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음. 근데 이 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미국에 상장을 시키는데요. 어, 그냥 상장이 아니고 스펙을 통한 상장을 스펙 상장. 예, 예, 스펙을핫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본다 하니까 이게 얼마트가 보유한 회사거든요. 네. 만 된다 그러면 얼마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음. 수익이 상당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기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 상장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해 주신다면 스펙은 페이퍼 컴퍼니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음. 회사기 때문에 네. 그냥 스펙으로 상장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음. 향후에 다른 회사와 M&A를 통해서 음. 다른 기업으로 상장하려고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네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뭐 니콜라라든지 음. 뭐 퀀텀스케이프 같은 기업도 다스펙으로 상장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기업들이 핫하긴 한데 음. 어, 한 가지 단점이 단점이라고 그러면 돈을 못번다는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봤고요. 어, 아까 리오팅토는 여전히 한2% 빠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2%가 그냥 2%가 아니고 네. 아까 배당 락이 들어간 거 2%니까요. 음. 이게 오늘 그냥 보합까지 올라가면 네. 최소한 배당 받은 만큼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 무조건 원가를 뭐로 생각해 되면.

0.19% 소폭 올라가는 그런 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액스모빌이 오늘 또4% 넘는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 상한가 느낌이죠. 아. 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쉽게 렇게 가는 정보들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도 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탄력 한번 받으면 쭉 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아마존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아마존도 1% 올라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풋볼 리그를 물론 이제 단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거기서 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존 프라임 영상을 보는 회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음. 거기서 하기를 네. 그런 거 나중에 한번 기사를 더 결과 를 보시면 좋은데 제가 결과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3월 4일 목요일. 이제 밤 11시 40분을 좀 지났습니다. 42분 정도가 됐고요. 우리 늦은 시간까지 아, 다양한 뉴스 그리고 관련 정보들 차분하게 또 모아서 저희에게 전달해주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뭐 매번 감사합니다. 뭐 오늘도 매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냥 인사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아, 저는 정프로님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전해졌습니다. 딱 가시면 아예 아, 예. 그냥 뭐 아니 가실 때 되니까 안녕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가 아니니까. 안녕 아니 그 아니에요. 정말 하나 하나 우리 슬라이드 하나 하나에 정말 그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 제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진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하나에 정성이 들어가 있다. 아유. 아, 제가 지금 올해 100 142회인가요? 오늘 그런데 아, 142회 하는 동안 한 번도 처음 들어본 얘기네요. <laughs> 아, 그 왜냐면 그거 진짜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네. 딱 보면 알죠. 네. 그냥 이게 뭐 어디 회사에서 이렇게 한거 그냥 이렇게 거기다 뭐 사진 하나 붙여 갖고 온 건지 일일이 그걸 다 타이핑을 하시면서 사진 위치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어, 야, 어떻게 지 그걸? 아유. 보신 것처럼. 상도장님, 정프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단점은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거는 네. 그건 오히려 사랑스럽습니다. 네. 제가 요즘 눈을 가으니까 오히려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 네. 네, 다 보입니다. 제 눈에 누가 기침을 하였는지 그런 것들도 다 보입니다. 관심법입니다. 자, 오늘 함께 주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오늘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아마 방송 중에 초반에 방송이 좀 원활하지 못하게 흘러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깊은 진심의 사과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매 순간 노력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하고요. 그 시스템 안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한 변화를 또 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곧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많은 여러분,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